2020년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기 계신 내외분들과 함께 약 200여 분들이 50년 후에 미스터트롯 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2019년도에 냈던 제 첫 CD를 제가 CD에 사인을 해서 가져왔는데요. 50년 뒤에 이제 제가 어떤 가수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제가 나훈아 선생님 같은 가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옛날에 50년 전에 그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의미로 제가 사인을 해서 가져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50년 후에 저희 타임캡슐 오픈할 때 꼭 함께 해주실 거죠? 정동원 군? 네. 네, 그때도 뵐 수 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. 자, 역시 미스터 트롯의 영웅이시죠. 임영웅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 트롯 임영웅입니다. 저는, 제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변화를 주게 된 한 해인데요. 올해를 기억하고 싶어서 저 역시 사인 CD를 좀 들고 왔는데 미스터트롯 준결승 그리고 결승전 앨범 CD에 제 사인을 해서 미래의 저에게 좀 편지를 썼고 그리고 미래인들에게 짧게 좀 편지를 써봤습니다. 네, 미래의 저와 그리고 미래의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때는 그랬구나 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10년 후에 타임캐슐을 오픈할 때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